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닥터 상담소 MC 손은옥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겪을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남들이 겪을 때는 그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꾀병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꾀병으로 오해하기 쉬운 질병을 키워드로 알아봤습니다. 3위 근육통, 2위 두통. 그렇다면 1위는 복통. 이번에 만나뵙게 될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지 또 기대가 되는데 여긴 것 같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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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복통이란 게 배가 아픈 걸 말하는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통이란 복부의 통증을 뜻합니다. 위로는 명치와 갈비뼈의 아랫부분, 아래로는 치골, 좌우로는 옆구리에 이르는 넓은 부위의 통증을 의미할 만큼 복부는 많은 장기와 조직, 구조물로 가득 찬 하나의 거대한 주머니와 같죠. 네, 복통의 이유를 대강이라도 좀 짐작해 볼 수는 없을까요? 복통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통증 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배꼽을 중심으로 복부의 십자 모양으로 선을 그어 나누어 보면 우상복부, 명치부위, 좌상복부, 우하복부, 좌하복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상복부에 통증이 있을 때 원인 뭐가 있을까요? 우상복부, 즉 오른쪽 상복부는 간, 담낭, 횡경막의 오른쪽 부분, 우측 신장, 소장과 대장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에 지속적으로 불쾌한 통증이 있고 속이 메스껍고 피곤할 때는 간염 등의 간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프진 않나요? 간혹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 상복부에 지속적인 심한 통증이 있고 눌렀을 때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담낭과 담도 질환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담낭이나 담도의 결석, 염증으로 오른쪽 상복부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은근하기보다 아주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원인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복부에는 간이나 담낭을 포함한 중요한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우상복부에 통증이 심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내과를 찾아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복부에 짝꿍, 좌상복부에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떤 원인이 있나요? 좌측 상복부에서 명치 부위에는 췌장, 식도, 위, 십이지장 등의 장기가 있습니다. 명치 부위에 극심하면서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다가 몸을 굽히거나 숙였을 때 조금 나아지는 경우 췌장염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췌장은 복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소화액과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장기예요. 그러다 보니 술을 많이 마시거나 담낭 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 자주 겪습니다. 이 명치랑 좌상복부 통증일 때는 그럼 다른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명치 부위와 좌상복부 부위의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은 식도염과 위, 십이지장 염증이나 궤양이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나 잘못 먹은 음식, 매일 복용하는 진통제 이런 것들과 같이 위장의 내벽을 자극하는 요인들로 인해서 식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주로 쑤시는 것 같은 통증이고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동반하기 쉽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명치 부위의 통증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질환일 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때는 심전도 등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우측과 마찬가지로 좌측에도 신장이 있어서 좌측 신장 결석이 있는 경우에도 극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복부 통증의 원인도 궁금한데요? 하복부 통증이 있을 때는 주로 장 질환이 원인이 되는데요. 특히 경련성 복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예리한 통증이나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는 편이고요. 보통은 식사 후에 배가 아팠다가 배변 후에 복통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또 우아복부에 통증을 보일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맹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양측 하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있다면 개실염 등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설사와 혈변을 동반하는 통증은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등의 염증성 장질환, 경우에 따라서는 암이 진단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복통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평소 자극적인 음식과 술, 담배 등은 피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생겼을 때 하루빨리 내과에 내원하여서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꾀병으로 오해하기 쉬운 질환 키워드 1위, 복통에 대해서 상담해 주신 닥터 하경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